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지혜주입니다. 카지노와 교통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가 다음 달에 착공됩니다. 중국 녹지그룹은 세계 최대 건설업체인 중국의 국영 기업을 시공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5월 건축 허가를 받은 드림타워.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 건물 높이를 낮추면서 착공이 2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결국 녹지그룹은 사업 승인 취소 기한을 불과 한 달 남겨놓고 중국 3대 국영기업인 중국건축 고분 유한공사와 드림타워 건설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달에 착공해 2019년 3월에 완공하며 공사비가 부족해도 시공사가 완공을 책임지겠다는 책임 준공과 18개월간 외상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콘도 분양을 앞두고 구매자들에게 신뢰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중국 건축은 상하이 글로벌 금융센터 등 중국 내 초고층 빌딩의 90%를 시공한 세계 최대 건설 회사입니다. 중국 건축이 중국에서 가장 큰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중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 드림타워 건물은 완공이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드림타워의 공사 비용은 7천억 원. 녹지그룹은 중국 업체가 시공하더라도 제주도 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 준공이라는 것은 공사비를 못 받아도 공사를 마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건을 누가 쉽게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럼 가혹한 조건을 내세워서 국내 업체를 배제시키려는 그런. 특히 중국 자본이 도내 카지노를 장악한다는 논란 속에 시공업체까지 중국 기업이 선정되면서 개발 이익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이번엔 지역 현안에 대한 총선 후보들의 입장을 듣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제주시 갑 선거구입니다. 후보들은 영리병원과 제2공항 추진 등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찬반 논란 속에 정부가 처음 설립 승인한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국내 영리병원 1호 탄생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국민의료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버릴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헬스케어타운 내 영리병원에 대해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는 찬성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와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보건복지부 등 승인이 나 있고 당시 헬스케어타운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헬스케어타운 내에 외국인 투자 병원에 대해서 유치 부분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공공의료 체계가 깨지기 때문에 영리병원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리병원 만들어냈을 때의 문제는 그 이익금이 전부 외국으로 국부 유출이 돼버립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의료에 사적 기업의 비즈니스 논리를 개입하면 국가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가 갈수록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붕괴될 수 있습니다. 행정 계층 구조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양치석 후보는 현행대로 유지, 강창일 후보와 장성철 후보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시했습니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양치석 현행대로 추진, 강창일 주민 동의 뒤 추진, 장성철 입지 재검토의 입장을 밝혔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 재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양 후보는 찬성 입장을, 강 후보는 난개발 등 문제 해소 방안을 담는 조건부 찬성을, 장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4.3 희생자 재심사는 모든 후보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은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중앙당 차원의 실사팀을 제주에 보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도 배우자의 재산을 신고해서 누락한 적이 있다며 양치석 후보의 단순 실수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가 거리 유세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관위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강지용 후보가 지난 1일 서귀포시 1호 광장에서 열린 출정식 유세에서
자신을 대학교에서 총장까지 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112에 접수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은 소음 10건과 교통 7건 등 모두 2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 유형으로는 유세 차량 확성기 소음과 교통 방해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수억 원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거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도 적발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해산물 건조에 판매하는 수산물 가공업체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이 업체는 가공시설 설치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년 동안 보조금 5천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자격이 없는데도 보조금 5억 원을 받았고 자부담금을 유용한 뒤 10억 원을 지원받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주도청 공무원 A씨가 이들 업체가 보조금을 받도록 도와준 뒤 승마장 이용비 60만 원과 식사비 2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식사와 양주 등 10만 원 이하 향응도 수십 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산 보조금을 받을 때 받는 사람만 받습니다. 오래된 친분관계, 항상 식사 대접받고 술 대접받고 그렇게 받는 것이 저희 업체들한테 파악했던 게 한 수백만 원대에 이르고요. 금품이나 향을 받으신 적은 없으시단 말씀이십니까? 예. 검찰에 아마 승치가 되면 검찰에 가서 조사받겠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했고 어업회사 법인 대표 40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업체 대표 5명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조금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중산간 목장지대에 보급됐던 서구적인 건축물인 테쉬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이 독특한 건축물인 테쉬폰이 무관심 속에 훼손돼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목장 한쪽에 자리 잡은 오래된 건물. 텐트를 얹어놓은 듯 지붕은 둥그렇고 물결 모양의 구조물이 운치를 더합니다. 페르시아의 아치형 건축물인 테쉬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에만 남아있는 목장지대의 서구적 주택입니다. 제주의 목가적인 풍경과 이국적인 건축물이 어우러져 사진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뭐 옛날 그대로 있는 그게 오히려 더 친근감 있고 나 자랐다 다음에 오면 한 번 더 와도 되겠다 뭐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맥그린치 신부가 국내 처음으로 제주에 지었는데 이 기둥 없이 간단하게 지을 수 있어 돈사와 공장 등으로 200여 채를 보급했습니다. 제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 사는 이런 지금 이 집은 사람이 살던 집이에요. 그리고 동물을 키우는 축사 혹은 창고로. 중산간 지역의 또 다른 테쉬폰. 나무넝쿨이 지붕을 뒤덮고 한쪽 벽면은 뚫려 있습니다. 곳곳에 금이 간 데다 뜯어진 벽체는 자리만 메우고 있습니다. 테쉬폰은 돈에 10여 채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정확한 현황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축산업의 양식을 우리가 단면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기도 하고요. 또 주택사적 측면에서 제주도에 보급된 건축사적 목축, 또 사회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자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 목축업의 역사를 담은 테쉬폰에 대한 현황 조사뿐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해 문화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서해안 전체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습니다. 전주 MBC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십 년 된 소나무가 잘려 밑둥만 남았습니다.
잘린 나무는 이미 고사해 껍질이 모두 벗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벗겨져. 소나무류의 세포를 죽이고 수액을 가로채 고사시키는 재선충병입니다. 김제에서는 처음으로 만경읍 화토리의 소나무 두 그루에서 발견된 이후 인근 소토리 세 곳에서도 재선충병이 확인됐습니다. 숲이가 완전히 벗겨져 가지고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침입공이 없어요. 침입공이 없다는 것은 최근에 고사를 했다는 거고. 김제 만경은 지난해 재선충병이 발생한 군산에서 불과 2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가 해풍을 타고 날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산림당국은 매개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 지역 반경 30m 이내 소나무들을 모두 베어냈습니다. 앞으로 벌채된 나무에 대해서는 파쇄하고 소각을 해서 이 솔수염 하늘소가 이동이 되지 않도록. 도내에서는 지난 2007년 익산과 임실에서 처음 재선충병이 발생한 이후 2014년 순창, 지난해 군산에 이어 올해 김제까지 확산됐습니다. 지금까지 16만여 그루의 소나무가 벌목됐습니다. 김제 지역은 발견이 조기에 이루어진 편이지만 유충이 성충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이달 중순까지 초기 방제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1차 방제가 끝난 4월 이후에는 지상 방제와 예찰을 강화해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산림당국은 재선충 발생 지역 반경 2km 이내 지역에서는 소나무 반출이 금지돼 있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40에서 100mm, 산간에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는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밤부터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요란한 비 소식은 내일도 계속되겠지만 다행히 낮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1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2도 내외,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면서 남부 지역의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은 가장 낮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5도에서 16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산간에는 많은 비가 오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빗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 지역의 기온 11도 내외로 평년과 비슷한 모습이고요. 해상에는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점차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포와 인천공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이후로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왕벚꽃 축제장 주변에서 쓰레기와 소음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 인터넷신문고를 비롯한 민원 창구에는 축제장인 제주시 전농로 일대 주민들이 야간에 소음에 시달리고 학교 안 벤치까지 각종 술병과 음식 쓰레기로 넘치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심에서 축제를 열었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도 독감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제주에서 인구 1,000명당 독감 유사 증상을 보인 환자 수는 72명으로 유행 기준인 11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어린이나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증상이 의심되면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용지 모형을 공고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기표 편의와 무효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의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어 인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두 개의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를 한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 추진 태스크포스팀은 관련 부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사업용 전기차 보급 방안과 전기차 정책 등을 평가합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 보급된 전기차는 모두 2,300여 대며 정부와 제주도는 올해 4,000 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